네, 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악기 피아니스트 학부 11번 전무입니다. 오늘 저희 코스모스 악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. 피아니스트 김성현입니다. 스타네에서 새로 런칭한 스튜디오 자동적 피아노에 대해서 김성현 피아니스트와 한번 연주 및 피아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자 합니다. 스튜디오를 가지고 연주한 장면과 연주한 그 곡들을 녹음해서 편집하는 과정, 그리고 원 피아노 포 핸즈를 스튜디오에 해변한 장면들을 한번 저희가 촬영하고자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그럼 김성현 피아니스트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연주를 잘 들으셨죠? 방금 연주한 곡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편집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김성현 피아니스트 연주한 곡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스터치라든지 페달을 잘못 사용했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.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연주한 곡을 잠깐 플레이 해드릴게요. 근데 특정한 음을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메조 폴트로 연주되었던 음인데 제가 지금 폴트 심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페달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제가 밟았던 페달의 깊이와 속도 등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울림을 없앨 수도 있고요. 혹은 여기서 울림을 다시 늘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잠시 해볼게요.